네, 파이널 비교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심사 때랑은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선수가 지금 너글라스 코너라는 새로운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위치를 하게 되었고요. 퀸트 다리아와 조엘 토마스가 다시 한번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심사 때는 전혀 콜아웃에 불리지 않았던 맨 좌측 너글라스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심사 때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그런 시합 진행 순서와는 조금 다른 면모죠. 자, 4명의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사전 심사 퍼스트 콜아웃에서는 카를로스 롱고리아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었지만, 네, 좀 제외가 됐습니다. 퍼스트 콜아웃만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포즈입니다. 자, 후면 포즈에서 확실한 건 후면 하체 부분의 다이어트 상태는 맨 우측에 조엘 토마스와 초록색 팬츠의 퀸트 다리아 선수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자, 백라스 프레드 포즈. 조엘 토마스 선수 종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힘을 정말 잘 쓰기 위해 생긴 그런 몸이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자, 지금 이 4명의 선수들은 프로쇼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토론토 프로를 우승하게 된다면 그 어떤 선수도 첫 프로쇼 우승이 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에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토론토 프로쇼입니다. 자, favorite muscular. 두꺼운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 조엘 토마스 선수. 자,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파이널 자유 포징의 윤수빈 선수입니다. 자, 프리 저징 때 이제 퍼스트 콜아웃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파이널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일단 윤수빈 선수의 개인 포징, 개인 자유 포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빈 선수 또 개인 포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연구하는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파페리스의 동작과 또 굉장히 또 유사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토론토 프로쇼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 대부분의 선수들 컨디셔닝 굉장히 훌륭하게 잡아내고 출전을 하였습니다. 자,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윤수빈 선수가 어떤 순위를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윤수빈 선수의 세 번째 프로쇼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 아시아 그랑프리, 2020년에 몬스터 짐 프로쇼, 그리고 2021년 말미에 토론토 프로쇼. 자, 이번 토론토 프로쇼에서 또 어떤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 포즈.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 앱도미널 엑사이 포즈. 백큐 포즈가 이제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뭐 완전히 규정 포즈는 아닌데 많은 선수들이 또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포즈이기도 하죠. 그만큼 백큐 포즈를 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을 준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앱도미널 엑사이 포즈에 이어서 포징을 마무리하는 유승희 선수입니다. 아, 토론토 프로 탑3 시상식이네요. 탑5부터 보통 시상을 하는데, 일단은 3위에는 레먼 하이어 선수가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로마니아 라마사리 선수가 차지하였고요. 자, 클래식 피지크 탑3입니다, 여러분. 와, 저희 예상을 완전히 조금 벗어났고. 블레이크 콜스 선수도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 피지크 종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프렌치 캐나디언 선수. 와, 이번에 또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인데 바로 또 우승을 했네요. 토론토 프로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과거 김성환 선수가 했던 행보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